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평상시 관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방안입니다. 기초 리터러시 중심으로 그 부분을 좀더 확장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박영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19가 우리 평생학습 현장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난해 초기에는 평생교육 현장은 멈춤과 기다림의 반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반기가 끝나면서부터는 멈춤과 기다림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인식하고 이제 우리 평생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교육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자나도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 학습자들이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평생교육에서 포용의 문제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아까 박영우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디지털 문해력의 해석과 대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맨하탄하고 웨스트 퀸즈 쪽하고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맨하탄보다 인구 밀도가 낮은 웨스트 퀸즈 쪽에 확진자 발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인구 밀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현상이고요. 또 캐나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백인이 고소득층이 코로나19 발병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위기는 저소득층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데 우리 평생교육 현장에서 항상 소외되고 있었던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이 정보 취약계층으로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보면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2.7%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층별로 고령층과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이 낮고 그리고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역량 수준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월 소득, 학력, 연령에 있어서 볼 때도 이 역량에 비교해서 보시면은 그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를 2011년에 한번 내렸다가 2018년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2011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광범위한 컴퓨팅 기술을 포함하는 기본 능력이라고 정의했었는데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안전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접근, 관리, 이해 통합, 의사소통 그리고 평가 및 생성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이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제 디지털 문해력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사회적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용적 디지털 경험을 우리 모두 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법은 바로 우리 학습 도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택트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평생교육에서 멈춤과 기다림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 기초문해를 가르치는 문해교육 현장에서는 멈춤이 지속되었던 경험을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문해교육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림대학교 이지혜 교수님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문해교육 현장을 지적했을 때네 가지 키워드를 썼습니다. 문해교육 현장은 고립된 학습자, 학습자들은 집에 갇혔고 학교를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요. 빈약한 교육시설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재한 지원, 그리고 외로운 교수자,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서바이벌을 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지난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조금씩 우리 기초 문해를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이 공부를 하고 시를 썼던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도로 까막눈, 한글학당에서 드디어 까막눈을,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예, 좀 떠보려고. 예. 제 앞자리에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제가 돋보기 아닌 다축정 안경을 갖고 왔어야 됐는데, 좀 떠보려고 손목이 시드락 가나다다를 배우는데, 아, 느닷없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나타나서 선생님도 오지 말라, 학생들도 모이지 말라 함께, 이제 겨우 바늘 귀만치 실눈 떠졌는디, 아이고 어쩌구나 도로 까막눈이 되려고 하네. 코로나19 그것이 무슨 벌거지 같으면 잡아서 돌파하게 되고 콕콕 쥐어불면 내 속이 시원하겠네. 예, 이게 지난 문해교육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조금 기초 한글과 문해력들을 익혀가는데 코로나19로 스탑이 됐던 그 현실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가장 우선 지원 대상은 바로 우리 기초 문해 학습자들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해법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학습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평생교육 현장들에서의 그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평생교육 에서도 우리 시도진흥원들의 변화 몇 가지만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의 네트워킹과 허브 기능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그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유튜브 채널로 평생교육 1번가를 운영하던 그 공유와 네트워킹 중심의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온라인 공개 강좌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같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켰었고, 그리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을 유튜브 채널로 또 개설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전 시민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은평구는 조금 자세히 다뤘는데요. 은평구 평생학습과는 평생학도시 시작부터 중요한 허브 기능을 했던 곳이죠. 학습관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지역의 그 자원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키웠었는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그 은평구 평생학습관이 한해 그 온라인 그 허브의 기능도 같이 하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생성된 그 재생 목록들 보시면 이런 그 시민대학이며 배움모하며 동네 배움터를 다 은평구 평생학습관 온라인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 온라인화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은평 시민대학 포럼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위기를 전환하는 배움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을 했고, 한평생 좋은 날, 한글이 평생 좋은 날을 한평생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브랜드화하고, 거기에서 늘 배움 학교를 온라인으로 강좌로 어머니들, 학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좌도 하고, 그리고 네트워킹 구축해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강의를 하면 될지, 전화로 어떻게 수업을 하면 될지 그런 교수법들을 공유하고, 외로운 선생님들, 고립된 선생님들이 문해교육 이야기라는 공유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오프라인을 만나지 못하게 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은평구 평생학습관이라는 그 허브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은평구에 있는 작은 동네 배움터들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배움터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돕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시스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학습도시들은 지역 주민의 그 주민 중심, 학습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체제만 바꾼 것이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어떤 시스템만 바꾼 것이지
가장 핵심은 지역 주민들이 항상 주도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네스코에서 17년도에 발표한 그 학습도시 가이드북입니다. 옆에 계신 조순옥 교수님 번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 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학습도시 유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란 고령층의 소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 학습을 촉진하고 세대 통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모든 주민들을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도시다. 평등과 포용을 촉진하는 도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택트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접촉 방법을 바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습도시 안에서는 관계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우리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범정부 주관으로 해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했었죠. 거기서 나온 결과가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 훈련 혁신 방안, 그래서 배움터, 평생 배움터를 구축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평생 배움터는 기존에 있는 이제 교육 플랫폼들을 전부 다 연결시키는 망을 만들어서 기존에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공공의 자원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전부 다 시민들이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지편전이며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의 컨텐츠들도 전부 다 연결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러한 시스템 따로 우리 현장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같이 가려면 우리 181개 학습도시의 학습 플랫폼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로 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수 교수님 작년에 쓰신 칼럼을 제가 우연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아니라 포용적 디지털 경험입니다라고 쓰셨던 글을 제가 지난해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다섯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관점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디지털 문해력을 고려한 새로운 문해교육 서비스 모델 도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 공간의 재구성. 멈춤과 기다림으로 운영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그런 다양한 작은 단위까지 로컬 택트가 가능하도록 그 학습 공간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해교육의 방법들을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형, 튜터형, 여러 가지 학습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그동안은 가르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문해교육 현장에서의 선생님들도 코칭과 학습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익혀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참여형 교육으로 이제는 학습자들이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학습 모형 설계가 다양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이 비그풀입니다. 비그풀이 비문해자 그들만의 플랫폼, 이것의 약자를 따서 비그풀이라고 졌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진흥원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개발했던 문해교육 교과서 지혜의 나무, 배움의 나무, 소망의 나무 내용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비문해자 학습자분들이 이 앱을 깔고 자기 수준도 진단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으로 공부도 해볼 수 있고 지역사회 문해교육 기관을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앱입니다. 그리고 KT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용 앱도 개발을 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자가 참여하면서 교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모형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외되는 학습자 없도록 모두를 위한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제고해 줘야 되겠습니다. 학습자 지원이 단순화가 아니라 다양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지난해 가정 방문형 문해교육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했을 땐 기초자치단체 3군데에서 참여했지만 지난해는 20군데에서 이 가정방문형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처음인 대상으로 생각을 했으나 지난해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이런 이제 교육 방법들 그리고 1대1 튜터제를 도입하는 부분 사실 디지털 교육에는 이 튜터가 훨씬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포터제